자, 콩까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펼쳐서 보겠습니다. 자, 혹시 뒷면이 비칠 수 있으니까 손바닥으로 뒷면 가려주시고, 자, 동시에 지금 보겠습니다. 네.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벌써. 아, 벌써요? 예, 시작했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성주형이 초반에 이렇게 맥치는 건 거의 이례적인 일인데. 그렇죠. 예, 저는 시민이기 때문에 오늘 법관 네네. 모드로. 예. 새로운 방식인데 그럼 뭐 박신영 봅니다. 왜요? 갑자기? 예. 아 근데 성재 선배님은 왜 갑자기 왜 신영 씨를 아니, 찍은 거예요? 마피아니까. 아, 저 시민이에요. 마피아니까 저를 지목을 한 거죠. 전 시민인데. 네, 그래요? 아니, 저 시민입니다. 시민이면 제가 시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무슨? 그러니까 선배님이 마피아라고요. 오늘 저, 굉장히 참신한 시민인데 너무 느끼겠어요, 선배님. 방금은 좀 망발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피아인 것 같다니까요. 아, 그 말씀하셨잖아요. 성재 선배가 보통 제일 먼저 이렇게 지목을 하는 경우가 없. 지금 표정 보세요. 저 표정. 굉장히 아니, 불편한. 자, 취미를 그럼 일단 얘기해 볼까요? 아영 씨 좀 마음 편해지게. 아, 네. 그래요. 예. 저는 뭐 항상 뻔하죠. 저는 일단 집에 거의 일 없으면 집에 있는 게 거의 대다수니까. 대전? 집... 네? 대전? 서울이요, 저도. 본 집은 대전인데 서울에 오래 있었죠. 아, 대전 나오는 줄 알고. 그러면 아. 마피아다 하려고 그랬죠. 아니요. 서울, 이제 무슨 방콕 하면서 컴퓨터 게임을 가장 좋아하고, 저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방콕. 게임 많이 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영화 보면서 가끔, 먹는 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어플을 시키잖아요. 네네. 거기서 항상 이제 좀 맛집을 찾아가면서, 맛집 찾으려고 좀 골고루 하루하루 시켜보는 게 요즘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하루는 요거 시켜보고 하루는 요거 하루는 시켜보고 치킨, 하루는 뭐 네. 피자 그러면서 같은 종류 치킨이라도 네. 브랜드 따라 좀 골라보면서 나름대로 먹어보면서 아 여기서 맛있구나 해가지고 요즘은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간 다음에 막 후기도 남기거든요. 아 진짜요? 네. 또 후기 남기면 또 막 서비스 막 좋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재미가 또 쏠쏠해가지고 평점 2점 아,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는데, 좀 후한 편이라서 웬만하면 5점 줍니다. 그렇군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예. 보너스 서비스? 아, 아닙니다. 전형적인 그 홍진호 패턴. 그건 그냥 말이 그냥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냥. 제 습관적으로 그래요. 네. 보통 그 음식 시키는 앱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너스라고 그러나? 보너스라고 하진 보너스. 않죠. 예. 저는 약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진호 오빠라면 보너스랑 서비스 헷갈리시면 안 한 분이어서 역시 우리 아영이는 역시 저를 잘 압니다. 코디오씨이기 때문에 용납 가능. 네네. 피자 치킨 갑자기 아영씨가 치고 들어온 것도 조금 네. 굳이?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근데 피자 치킨도 아닌 게 이건 제가 한번 실드 칠게요. 항상 지금까지 지시어가 나온 게 제가 100번 얘기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제어 주제 토크하면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뭐 피자 토큰도 그렇고 피자 토크를 낸다. 토큰? 피자 토큰? 피자 치킨, 피자 치킨. 토큰은 왜 갑자기 나왔어요? 피자 얘기하다가. 그 말실수, 말실수. 말실수 원래 많이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습니까? 아영 씨가 보기에. 아, 이제 지목을 초기 그렇게 좋다고 하셨는데. 되나요? 예. 아니요. 지금 뭐 지목 당연히 하는 건 아닌데 네. 중간 평가 할게요. 중간 평가요? 본인이 보기에 누가 제일 마피아 같다? 일단 저는 시민이에요. 진짜 시민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잖아요. 대충 이제 어떻게 하시나. 근데 사실 이제 홍진호 오빠 같은 경우에는 하, 저 원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말실수를 많이 해서 캐치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배성재 선배님께서 좀 잘 물더라고요. 좀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나도 진호 오빠가 이렇게 말실수를 좀 자주 하는 걸 아는데 선배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마피아 됨을 커버하려고 좀 일부러 몰아간 거 아닌가. 홍진호를 아, 몰아가기 위해서 네. 보너스를 괜히 물고 늘어졌다. 네, 네. 네, 괜히 하버드 간 게 아니구나. 네. 아. 야, 진짜 이렇게 지니어스끼리 돕고 돕나요? 이어지는 사이에요. 추리론이. 예. 보너스, 아, 마우스 나올 수도 네. 있고 보너스 뭐 서비스, 보너스 서비스 홍진호 서 같은 거예요. 오빠 사전화 같은 거예요. 아, 이건 사실상 오늘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닙니다. 아니. 예. 성주형이 지셔 소화를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언제 했대 하면서 되게 잘해요. 쉬는 게 하나도 안 나와서 근데 그 생각도 들어요. 아직 안 하신 건가?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이게 언제 아, 하든 끝나기 전에만 하면 되니까. 되잖아요. 아, 이제 1차 지목 가면은 못합니다. 아, 그럼 이제부터 하는 건 무효예요. 이제부터는 무효인가요? 아직은 1차 지목 아닙니다만. 예. 아, 그래요? 자, 1분 안에 1차 지목 갑니다. 성주 선배 목표, 늦바람, 축구게임, 라떼아트, 도움, 견적, 가상. 다 뭔가 그 지시어감들이 아니에요. 아, 예. 저
저는 깨끗합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게 저입니다. 자, 저는 배성재 가겠습니다. 진짜요? 나 처음에는 한 명 끝내버리죠.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셋이서 뭐 피터에게 싸우든 그래요? 합의를 보든 그 문제적 지니어스로 가시죠. 저라는 큰 산이 생각... 사라진 다음에 그 혼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정거 1차 지목 가는 걸로 하고 1차 지목? 예. 아 근데 두 분도 괜찮으세요? 아 그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던데. 아 근데 이거를 아니라니까. 이거를 아. 이거를 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할 필요 없고 어차피 지금 1차 지목을 한 시간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다음에 소신껏 딱 찍은 다음에 아 그래 소신껏 잡히는 걸로 꼭 지금 뭐 병찍을 하는 게 아니라 신세계 신세계 보셨죠? 원래 이 제일 큰 산이 사라지면 지옥이 됩니다. 참 그냥 지금 죽기 좋은 날씨네요. 가세요. 자 소신 투표 그러면 소신 투표 소신 투표 어. 자 찐세계 나가 네, 한, 아, 예. 배영이 아. 하나 둘 셋 하면은 어. 지목 하는 사람 이름을 외치면서 딱 가르치면 돼요. 이름. 자, 하나, 둘, 셋. 진짜요? 어! 어, 통했다! 어, 나 자포자기 사실 신하영을 한 건데, 아영 씨랑 신영 씨가 동시에 홍진호로 들었어요. 이거 뭐죠? 뭐지? 와, 진짜 이렇게 저 쿠데타 나간 표정. 아니, 뭐, 저기 계속 있어. 아, 뭐지? 야, 이렇게 아, 이 천재들의 두뇌 플레이. 그야말로 성동격수 아닙니까? 왜 찍어? 아, 나 왜 찍어온데? 아니 근데 잠깐만 당했을 때 표정이 마피아 맞는 것 같아요. 완전 된통 걸렸네. 나 왜 찍어? 야, 와, 진짜 마피아네 귀여워. 보니까. 자, 홍진호 죽기 좋은 날씨입니다. 시민입니다. 죽기 좋은 날씨. 시민에게. 자, 역대급 명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자 유학파 두 분이 갑자기 끝이 날 가르치고 그러네. 전 세 분이 다 저한테 그런 줄 알고 그냥 에휴 이렇게, 어,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제가 홍진호까지 찍었으면 진짜 명장면이지. 대박. 자 정체 밝혀주십시오. 홍진호의 홍진호. 제가 찍히는 정체. 저는 뭐 아닙니다. 저 홍진호는 마피아가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 키 쉽게 죽더니 상품권 따야 되는데 마피아가 아 맞습니다. 야, 제발 정의 좀.